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거의 이거는 한 5년 정도 키운 아이들이에요. 그냥 이거는 물만 주고 잘 바람만 잘 통해주고 네, 햇빛 웬만큼 보여주고 하면은 그냥 저절로 잘 자라는 그런 초보자가 아주 키우기 쉬운 그런 다육이들 한번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이거 석연화 종류인데요. 이건 이제 석연화고요. 이거는 석연화 금이에요. 금기가 좀 많이 있죠, 여기에? 네, 요 석연화가 잎꽂이도 참 잘 되고 요게 좀 약간 석연화가 그거랑 용월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용월 잎꽂이 한 것도 띄워드릴게요. 용월도 참 키우기가 쉬운 아이죠. 그냥 물만 주고 햇볕만 잘 보여주면 그냥 무성하게 그 번식도 잘 되고 이것도 똑같아요. 번식도 잘 되고 아주 키우기도 쉬운 아이랍니다. 네, 석연화 마찬가지로 요거랑 또 비슷하게 생긴 거 용월 석연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퍼플 딜라이트예요. 네, 여기는 지금 조그만 화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얼굴이 있네요. 큰 요 얼굴은 이쪽으로 좀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개밖에 없는데 얼굴이 좀 화분에 비해서 좀 크죠. 네, 그래서 요거를 큰 거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줘 보겠습니다. 좀 이따 소개시켜드리고 네, 옮겨볼게요. 네, 요것도 퍼플 딜라이트도 많이 비슷하죠. 요 석연화나 용월처럼 비슷한 잎으로 생겼어요. 근데 좀 더 넓게 생기고 색감이 퍼플색이에요. 그래서 퍼플 딜라이트라고 합니다. 요것도 잎꽂이를 하면 굉장히 잘 돼요. 지금 거의 잎꽂이를 키운 거예요. 요거는 네 밑에 거는 잎꽂이를 다 키운 아이인데 정말 쑥쑥 잘 자라줍니다. 번식도 잘 되고요. 이거 퍼플 딜라이트 그 다음에 좀 쑥쑥 잘 자라주는 아이들이 요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을려심인데요. 을려심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나 있네요. 저희는 세 포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합식을 했죠. 홍옥하고, 레드베리? 네, 요게 레드베리 같은데, 아직 색감이 물이 들지 않아서 레드하진 않네요. 초록이지만, 레드베리와 예, 요거는 홍옥이고, 을려심. 을려심이 요거는 이제 함께 심겨져 있는데, 을려심이 제가 세 포트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 제가 처음 다육이 시작했을 때, 뭐 그전부터도 시작을 했지만, 다육이 요 유튜브, 예, 방송을 시작했을 때 사온 아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아, 거의 한 5년 이상 키운 것 같네요. 예, 요것도, 예, 요것도 근데 이제, 햇빛을 좀 안 보여주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웃자라는 경향이 있지만 그 바람 잘 통하고 햇빛이 잘 통하는 곳에 두면은 요거 요렇게 수영도 예쁘게 막 꼬불꼬불 형상해 가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는 아이랍니다. 을려심 그 다음에 요거는 벽어연금 벽연근도 거의 요거랑 요 을려심이랑 같이 들여온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게 두 개 뭐 정도였었는데 이렇게 이제 옆으로 많이 번지면서 굉장히 네, 커다란
제품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물을 주지 않아도 물을 많이 줘도 그냥 항상 그대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별거 연금 아주 키우기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주목. 우주목도 참 키우기 쉽죠. 물만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면서 또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창가에 두면은, 네, 또 햇빛이 강한 곳에 두면 그렇게 화상도 크지 않고 예쁘게 물이 들면서 예쁘게 잘 크는 아이예요. 우주목. 네, 요거는 염자예요, 염자. 염자는 저희 집에 한세 그루 정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중품 염자고요. 여기 대품 염자도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칠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예쁘게 자리 잡고 있네요. 요것도 한 3년 정도, 저희 집에 온지 3년 정도 됐는데, 네, 이렇게 이제 얼굴도 엄청 많이 생기고, 요게 원래는 요거는 이제 꽃 피는 염자인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요번에 좀 괴롭혀야 되겠어요. 아주 많이 괴롭혀줘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어가지고 꽃을 피우질 못하고 있네요. 네, 염자. 염자는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생겨서 집에서 잘 이렇게 번성하게 크면 집이 아주 번성하고 행운이 가득가득하고 건강과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네, 염자. 요것도 초보자분들이 아주 키우기 쉽고 잎꽂이가 참잘 되죠. 그러니까 이제 키우기가 쉬운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이 잎꽂이가 잘 돼요. 여기 중에서 잎꽂이가 잘 되는 거, 요거 염자, 네, 요거 석연아, 여기 퍼플 딜라이트, 이런 것들이, 네, 용월, 이런 것들이 이제 잎꽂이가 잘 되고요. 또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복숭아민, 네, 복숭아민도 정말 그냥 이렇게 복숭아빛을 띄우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잘 커지는 것 같아요. 복숭아민.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몇번 물음병도 오고 해서 요거 이제 몇번 이렇게 잘라내서 분갈이도 해주고 한 건데 아직도 잘 자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버간디. 네, 버간디도 굉장히 요게 참 그냥 둬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봄에 분홍색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아주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쉬운 버간디, 아이시 그린. 네, 아이시 그린이고요. 네, 요거는 복숭아 미인, 네, 석연아. 석연아 금. 아, 참, 석연아 제가 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석연아가 요게 제가 옛날에 아주 예쁜 여기 바구니로 심어가지고, 언니네 집에 선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 아파트에 사는데,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반품을 시켰습니다. 시집 갔던 아이가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햇빛을 많이 못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네, 이게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주면 이 정도는 되지는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밑에 좀 약간 웃자라 있고 그래서 밑에 이제 여기에 잎꽂이를 많이 해놨고요. 요거를 또 이제 예쁘게 다시 요거 이제 떼가지고 좀 잎꽂이도 많이 해주고. 네, 떼가지고 잎꽂이 해주고, 제대로 좀 예쁜 화분에, 네, 예쁘게 심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쁘게 심어서 여러분께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잎꽂이 할게 많네요. 이것도 번식이 많이 되겠어요. 네, 많이 윗자라가지고 밑에 잎꽂이 할게 아주 많아요. 이런 거는 이제 또 잎꽂이를 해놓고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목대로 키우면 또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답니다. 예, 석연아. 나름 멋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석연아, 염자, 퍼플 딜라이트, 을려심, 벽어원금, 우주목까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인가 한번 볼게요.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네요. 아홉 가지. 네,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쉬운 아홉 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봤고요. 제가 이렇게 몇년 동안 키우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번식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 네, 한번 오늘 추천 드려 봤고요.
이렇게 다육이가 처음에 쉽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이게 이제 국민 다육이라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키워보시고 나서 또 예쁜 아이들 또 중품이나 좀 가격이 좀 되는 아이들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is a seashell.